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에 거리를 걷고 있었다. 그때 맞은편에서 장님이 등불을 들고 걸어왔다. 그 사람이 장님에게 물었다. 당신은 장님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시죠? 그러자 장님은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야 눈뜬 사람이 장님이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요. 라고 대답하였다. 오늘의 교훈. 저의 생각에는 장님이 배려를 잘하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랑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랑 조금 비슷하잖아요. 잘 보이게 하려고. 그래서 배려심이 너무 배려를 잘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배려를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. 사람들한테 부딪히지도 않고 잘 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. 바이바이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